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제품 강의를 준비한 샤론 로즈 마스터 김윤희 인사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제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는 피아노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음악치료 전공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또 특수교육, 장애아동 특수교육에서 조금 좀 같이 공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배움에 대한 욕구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 평생 직장을 계속 찾아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일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작은 회사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 회사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해준 사람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반대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주변에 이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제품이 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아 이건 반대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강제로 남편한테 이제 끌려서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강제로. 그래서 저는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세미나 갔죠. 그것도 가는데 부엌가 이런 데 데려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를 원데이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차 타고 가길래 가는데 갑자기 내리더니 버스를 타래요, 저한테. 성공 버스. 너무 황당한 거여서 막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막 차에서부터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옷을 가는데 또 내려서 밥을 먹으래.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밥을 먹으려니까 또 거기서 또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롯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뭘 해줬냐면 전구동보 막 이런 거 북치면서 작년에 했잖아요. 막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웃긴 거예요, 좀. 이게 신흥 종교인가? 아, 이래서 우리 신랑이 여기 미쳤나? 막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래, 너네 세미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눈 이렇게 치켜뜨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구부리고 딱 노려보고 이제 무대를 노려보고 그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랑이 오늘 어땠어? 그래서 내가 코웃음을 쳤죠. 처음에는 이러면서 쳤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강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아 토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가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제 눈꼬리가 좀 내려왔어. 무대를 보는 제 눈꼬리 내려왔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몸이 약간 퍼지면서 이 팔다리 꼬고 있었잖아요. 베베꼬였던 제 팔다리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애터미는 내 편견에서 나온 오해를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모든 강의가 제 마음을 울리진 않잖아요. 저희가 세미나 가보면 어떤 날은 솔직히 말하면은 아 오늘 좀 시간 낭비다 싶은 날도 솔직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계속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제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고,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세미나의 중요성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진짜 들으면서 나온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품 강의 시작할 텐데, 제가 오늘 할 강의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being과 well-dying 이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단어가 이 well-aging이라는 단어였어요. 전 이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well-being, 그리고 사람답게 늙어가는 게 well-aging, 또 사람답게 죽는 게 well-dy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할머니들이 건배사거든요. 맞아요, 그 장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하루 이틀 세 살만 아프고 가자 이 뜻이래요. 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프고 골골대다가 가족한테 짐 대고 가고 싶진 않잖아요. 이 노년에 이 웰다잉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게 되게 큰 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요거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책을 봤어요. 아프다면 염증이 때문입니다. 이런 책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단어 첫 구절이 뭐였냐면 사람은 염증과 함께 늙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염증하면 생각나는 질병 뭐 있으세요? 관절염, 비염. 예. 제가 보니까 비염, 식도염, 위염, 피부염 막 이렇게 많은데 제가 놀랐던 건 이 알츠하이머,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염증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는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아프면 계속 가서 병원에 가서 염증 때문에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왜 빨리 치료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나중에 만성 염증이 돼버리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통증의 원인이 만성 염증인데 이 만성 염증 줄이려면 이게 제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체중 조절과 항염식품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요 근래 뉴스예요. 청춘들을 괴롭히는 염증성 장질환이 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약간 불치병까지도 간다고 뉴스에 되게 이게 염증 치면은 지금 이 뉴스가 제일 핫해요. 그다음에 근데 또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염증을 억제했더니 생쥐의 수명이 25%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안 나왔는데 잠재적으로 인간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 별명 뭔지 아세요? 논의의 별명. 네, 바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논의에 완전 푹 빠져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했고요. 사실 저는 논의를 썩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 보셨잖아요. 제가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논의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홍진영 본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홍진영 본부장님이 논의를 엄청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막 힘이 나신다고. 그리고 또 요즘에 중국으로 사업 가신 분들이 중국에서 이 논의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 논의 항염 작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또 미란다커 그 연예인 보니까 걔가 이제 그 사람이 피부 관리랑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를 논의를 꾸준히 먹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한때 저희 논의가 2006대 2018년 이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논의를 막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중금속 이게 나오면서 보면 식약처에서 22개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됐다. 이러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저 그때 살려다가 말았어요. 살려다 말았고 또 산 언니들이 있었어요. 발빠르게 구매한 언니들이 야 맛이 별로야. 냄새 별로야. 먹을 때 너무 역해. 살라고 먹지 이거 굳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건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어야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 논의는 건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뉴스까지 때려버리니까 논의의 이제 열풍이 약간 사그라들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의가 이제 인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논의 강의 준비하면서 나한테만 인기가 없었더라고요. 논의가.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논의를 엄청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수십 개의 논문이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머니머니 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구가 힘들어서 그렇지 되게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의 처음에 저희 신랑이 가져왔을 때 제가 애터미 반대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갖다 놨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뉴스, 애터미 뉴스도 안 보냐 이런 뉴스도 어떻게 이제서야 이런 논의 만들어가지고 이런 뉴스 나왔는데 애터미 한 발 느리네. 제가 막 이랬어요 신랑한테. 그래서 이제 안 먹고 냉장고에 막 처박아놨어요. 막 1년씩 막 이렇게 진짜로 숙성을 제 집에서 자가 숙성을 시켰습니다. 냉장고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는 기생충 그 제사 알죠. 아 애터미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이 말을 딱 치고 깊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1997년에 여기 닐 솔로몬이라는 박사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환자들을 막 진료하는데 환자들 올 때마다 선생님 저 논의 먹어도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왜 이렇게 환자들이 논의를 찾을까 해서 50명의 의사와 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꾸준히 논의를 복용시켰어요. 그랬더니 모든 질병에서 몇 프로가 78%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78% 개선됐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때 복용한 환자들 그 숫자랑 퍼센테이지예요.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풍하고 흡연이 제일 낮은 게 58%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일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먹은 환자들은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78% 빼고 22%가 있잖아요.
22%는 왜 효과가 없었나 봤더니 어디 가든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예, 충분히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으면 모든 질병에선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2019년도인데요. 최근이잖아요. 삼육대학교에서 연구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했을 때 논의에 있는 이런 종류 그 성분들로 인해서 항염, 통증화나 항산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고 이게 지금 건강을 위협받는 시대에 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식은 현재 아니지만 이 논의가 아까 별명이 뭐라 그랬죠? 신이 내린 선물. 그러니까 엄청난 식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럼 논의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선물인데 받아서 먹어야죠. 네. 저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논의는 2000년부터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질병과 통증을 치료하는 약용식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제임스 쿡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이 폴리네시안 제도에 가면 타이티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원주민들이 이거를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먹고 있는 걸 보고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먹었더니 아픈 건 아픈 거지만 사람들이 막 해피해. 막 기분이 좋아. 그 박사님 연구하신 동영상에서 보니까 남편이 속을 썩여도 뭐 썩. 여자들이 기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안에 이 세로톤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논이를 그때 당시에 행복한 과일이다. 그래서 해피프루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열대식물이잖아요. 근데 열대식물로는 드물게 저희 동의보감에도 이 논이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파극천 해파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동의보감 약용 제목으로는 파극천이라고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땅끝에서 하늘까지 힘이 솟구친다. 기운이 바닥까지 뻗친다. 그러니까 천연 강장제로서 엄청나게 지금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파극천 쳐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린 뿌리 같은 거를 현재도 지금 팔고 있어요. 사람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뭐 흙, 뭐 생명 이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가 분열할 때 계속 정상 분열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비정상 분열도 있고 또 저희가 외부 환경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때문에 비정상 세포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냅두면 어떤 병으로 발전할 수 있냐? 한 글자. 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 몸에 이렇게 P53라는 프로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틴이 정상세포, 비정상세포를 구분한 다음에 그 비정상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죽였어요. 근데 얘가 좀 질 때가 있잖아. 그 세포들한테 좀 더 크고 강한 세포 있을 때. 그때는 여기 보면 캐스페이지라고 있는데 이 캐스페이지라는 게 이 P53가 죽이지 못한 비정상 세포들을 마저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이라든지 비정상 세포 가운데서도 암에서 저희가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친구가 P53가 이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잘 일을 해주면은 저희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조금 단점이 있어요. 저희 유전자 중에 여기 끝에 보면 여기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보지만 알겠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대요. 근데 이 P53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게 또 더 짧아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텔로미어 짧아지면 뭐 나한테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노화하여 뭐에 이른다?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이 텔로미어에 따른 얼굴의 변화가 두 개 있어요. 보시면 될 텐데 이 두 사람입니다. 쌍둥이래요. 쌍둥이. 나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이 사람은 요만큼, 이 사람은 요만큼일 때 얼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빠랑 아들인 줄 알겠잖아. 좀 많이 마음 놓고 봐도 삼촌이랑 뭐 조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정상 세포들을 우리가 세포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요 텔로미어도
피해가 필요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랄프 하이네케라는 사람이 이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을 다 조사했더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여기는 이제 제로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제로닌. 제로닌이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몸에서 뭐 좀 보관도 하고 저장도 되고 좀 하면 좋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또 계속 조사했죠. 그랬더니 우리 몸에 있는 간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나중에 제로닌으로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프로를 붙여서 프로제로닌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여기는 퓨로제로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퓨로제로닌이에요. 그래서 프로제로닌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랑 합쳐지면 제로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제로닌이 이 비정, 이렇게 아픈 세포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쯤에 그 PPFT3 얘기 드렸잖아요. 비정상 세포, 정상 세포 구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제로닌이 그 PPFT3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도와주면은 이 PPFT3가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게끔 활동 많이 하는 게 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저희 노화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파인애플에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냥 파인애플 과일이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과일이 아니에요. 파인애플 줄기에 많이 있대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사를 계속 했죠. 그랬더니 논의에 들었대요. 근데 몇 배가? 예, 4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아까쯤 이 하이네케가 그래가지고 이 프로제논인을 갖다가 화상 입은 환자한테 뿌려본 거예요. 화상 환자 그 피부가 더 훨씬 금방 낫더래요. 그리고 또 프로제로닌이 세포 재생 효과가 있잖아요. 보고독을 해독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세포 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게 없다고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해도 될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해요. 논의에 있는 200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프로제로닌 있죠. 스코플레틴 있죠. 이리도이드, 폴리페놀, 담낙한 탈, 우르솔산, 세로토닌,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제가 일단은 프로제로닌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 다음 성분들부터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이리도이드라는 겁니다. 이리도이드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이거를 치료하고 또 생성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보면 그죠. 항산화, 항염증, 항균, 동맥경화, 면역조절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이리도이드가 그 보통 슈퍼푸드라는 거 하는 것에 많이 들어있는데 블루베리에 하나, 크랜베리에 두 개, 산수유 여덟 개 들어있는데 논이에는 19개나 들어있어요. 거의 식물 가운데는 거의 제일 최대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리도이드 설명했더니 이리돌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리도이드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논이는 뇌세포 이리돌리도라고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이는 뇌세포를 이리돌리도. 네, 이렇게 외우세요. 네, 이리도이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야, 뇌세포를 이리돌리도. 네, 그거 하나 알아가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폴리페놀. 이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는 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폴리페놀도 뭐 키위, 토마토, 망고 막 이런 것보다도 100배 이상 훨씬 많이 들어있다니까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스코폴레틴이라고 있었잖아요. 스코폴레틴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오한진 박사님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염증 유발 물질 생성 억제해주고, 염증 물질 억제해주고, 혈관벽 확장해서 혈액순환 개선하게 해주고, 만성염증의 체외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코폴레틴 보다 보니까 인도메타신이라는 염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거랑 이 스코폴레틴으로 염증 치료했을 때 효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뛰어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코폴레틴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에도 좋고 또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체지방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담낙한탈. 담낙한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암세포 발생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아까 논이 설명한 저희 홈페이지는 없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아답토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아답토젠은 천연강장제 역할을 한대요. 아까 그 제가 동의보감 얘기하면서 천연강장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답토젠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력회복, 인체향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천연인데 신체 정상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체가 이제 스트레스 환경이 됐을 때 이게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데 아까 뇌세포 뭐였죠? 이리돌리도. 뇌세포 이리돌리도. 이리돌리도가 이 가장 강력한 아답토젠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시고 또 아까 설명되어 있던 우르소유산. 우르소유산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항암에 도움되고요. 여기 제가 항암에 도움되고 제가 쓰진 않았는데 우르소유산도 체지방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르소유산하고 체지방을 검색하면요. 그 빨강병, 파란병 다이어트 약 아시죠? 거기서 초록병이 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거에는 우르소유산이 안 써있는 것 같은데 2020년 제품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르소유산 하면 그 초록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체지방에 도움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강의 주면서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테레비에서 이렇게 다 표를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니를 먹었을 때 이렇게 면역세포나 이런 염증 대항 물질들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똑같이 먹었을 때 염증이 한쪽 쥐는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또 아까쯤에 그 스코플레틴이 그 혈관 확장에도 도움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혈압 감소에도 도움이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아까처럼 프로제론인 세포 회복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생지에게 똑같이 먹었을 때 보거도 얘는 살고 한쪽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당뇨 똑같이 당뇨지였는데 혈당 수치가 논이 먹인지랑 아닌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다음 또 논이를 이제 흡연자한테 이제 꾸준히 먹였을 때 활성산소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활성산소 여기는 29.5 먹었죠? 여기는 118 먹었죠?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닐 솔로몬 박사 강의처럼 얼마큼 먹어야 된다?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 네, 그냥 나 눈이 맛만 본다 이러면 안 돼. 충분히 잘 먹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이 흡연자 대상으로 이렇게 줬는데요.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줄어들고 또 좋은 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늘었다고 해요. 또 이거 마지막 영상인데요. 눈이 추출물을 했을 때 정상세포의 사멸 속도가 줄어들고 암세포 활동은 떨어지고 뭐 이러면 뭐 최상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테레비에서 된 거를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좋은 눈인데 사람들이 왜 안 먹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비싸? 아, 비싼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비싼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맛, 맞아요. 냄새. 호주에서는 이거 치즈 열매라고 한다 그러고 치즈 냄새 안 좋죠? 벌써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냄새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랬는데 애터미는 다른 제품들은 틀린 게 이 맛과 냄새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제품들 보니까 야생논이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야생논이 아니고 저희는 전용 농장에서 키운 믿을 수 있는 논이 그리고. 저희 보면 여기 FDA 긍정 등록됐죠. 육아공식품 인증받았죠. 국내에서도 인증받았죠. 유기농 산물 인증받았죠. 그러니까 유기농 논이라고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서 여기 국내 입고할 때 보시면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 논이가 푹 익으면은 땅으로 떨어진대요. 땅으로 떨어지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랑 만나면서 바로 썩는데요. 그럼 그 제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텀 회사는 논이를 매일매일 완숙된 걸 매일매일 따서 떨어지기 전에 잘 따서 3번 이상 시척 씻어가지고 이렇게 급속냉동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검사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논이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좋은 야채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되게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를 막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영상들 봤는데 어떤 영상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이 이 논이 같은 거를 먹을 때는 발효된 논이를 먹어야 이 발효되면서 그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세포 분자가 작아져서 내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대요. 저희 거 무슨 논이에요?
발효원이 여기 다 발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안 비싼 거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눈이 1리터에 47,000원 뭐 이랬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거 엄청 싼 거야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저희가 이제 보더니 이렇게 숙성하면서 유산균을 몇 개 넣었죠? 7개를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기능식품 거기 들어가면은 유산균이 5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해서 최적의, 최고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7개의 유산균을 찾아냈고 그 이름을 AON1805라고 했어요. AON1805 이 네임 이름 혹시 뜻 아세요? 모르세요? 자, 제가 공부한 거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오롯, 노니, 이겁니다. 네. 애터미, 오롯, 노니. 그리고 1805는 뭐냐면은 2018년도 5월에 찾아냈다. 그래서 AON1805라고 저희 네임 되어 있고요. 이건 애터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요거 애터미랑 누가 같이 했냐면 NST 바이오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논의를 조사하다 보니까 NST 바이오에서 나온 논의에 NST 7종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났죠. 아니, 똑같은 7종은 애터미만 쓸 수 있다더니 NST에서 썼네? 그래서 또 그 주게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유산균 종류가 좀 틀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쓱 놓였어요. 그리고 발효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요. NST 거랑.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NST 바이오께 저희 거보다 10,000원 정도 싸더라고요. 근데 발효 시간이 거기는 7일인가? 그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께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산균 요게 보면은 이게 썩지 않도록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산균 넣으면 100억, 뭐 30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몇 개 넣었을까요, 여기다? 듣도 모든 보지도 못한 숫자를 애터미에서 넣었더라고요. 네, 8천억 개. 8천억 개. 엄청난 유산균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 먹은 다음에 그럼 SCI 유산균, 뭐 친생 유산균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랑 SCI 유산균 같이 먹는데 더 좋아. 같이 드세요. 그리고 이 7종 복합 유산균이 들어가면 어디 좋냐면은 제가 아까 뭐 뇌세포 1위 돌리도 네 뇌세포 1위 돌리도 이거 잊지 마세요. 이리도이드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게 그 8천억 개 유산균이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논의를 이렇게 권하다 보면 사람들이 칼륨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예, 네, 여기 숙성시키잖아요. 이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칼륨 함유량이 일반 우유 그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충분히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효한 다음에 숙성 들어가잖아요. 숙성 들어가면 제2차 대사 산물 때문에 이게 또 조금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맛도 영양도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합니다. 그 45일간 발효하고 15일간 숙성시켜서 저희 논의가 최대 3개월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논의가 가진 문제점 중에 아까 두 개 뭐라 그랬죠? 냄새랑 맛. 네,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네, 코코넛 슈가를 넣었어요. GI 수치도 낮고요. 천연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슈가 넣고 또 이거 논의가 가지고 있는 향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깔라마시 넣고 요 AON 시디스럽을 또 넣었어요. 아까 처음에 AON은 뭐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애터미 오롯 논이 시럽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만 쓸 수 있어? 우리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여기 보면은 유기농 말토덱스트린으로 만든 시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우리한테만 맞게끔 맞춰서 가지고 온 거라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쓰는 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논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만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거랑 그런 거랑 비교가 불가해요. 제가 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특허도 많이 땄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저희 홈페이지에는 세 개 나와 있어요. 당뇨, 뭐 남성 갱년기, 알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정 박사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세 개가 다가 아니고 더 있더라고. 6개의 특허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뭐냐면 스트레스 개선. 아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랑 그 아답토젠 천연 강장제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통해서 스트레스 개선되고 또 피로 회복과 운동 개선 능력. 또 하나는 네, 효과적인 성분 검사 방법.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특허를 땄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강원대, 한국식품연구원, NST바이오, 그리고 저희가 같이 국가연구과제를 한 거예요. 그 NST바이오는 발효 전문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의 쳐보면은 NST바이오 치면 옛날에 이걸로 이제 상,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뉴스도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병이랑 파우치. 그러니까 집에서는 벌크형 병으로 엄청 많이 드시고 나가실 때는 요 파우치 들고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한테도 좀 권하시고 나도 좀 우아하게 먹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제가 누니한테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일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실험 영상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니가 어디에? 다이어트에. 제가 요즘에 눈이 푹 빠져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제가 이 푹 빠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담낭 절제술을 하고 하면서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면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에 나는 밥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신랑이 너 하는 거 맞아? 맨날 이 얘기 진짜 기긋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슬바첼 할 때 오래간만에 체중계 올라가 봤어요.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저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저 몸무게 보고. 진짜 너무 신경을 받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막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 풍만해진 상태에서 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사진 제가 마음 먹고 가져왔습니다. 보고 놀라지 마시고. 굳은 마음 먹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 이거예요. 우와, 네. 이게 제 서른 살 때입니다. 신혼여행 호주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지금 제 안에 숨겨있는 쇄골이랑 가슴뼈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거 17년 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엄청 풍만해졌죠. 야,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야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싱포드림 2차 할 때 사진이에요. 이제 제가 사실 나이도 A돌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몸도 이래가지고 맞진 않는데 감사하게 껴주셔서 이렇게 좀 같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때인데 사실 요 중간에 과도기가 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제가 발전해가는 사이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아이 학부모님 만났는데 이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셨는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이게 일단 저를 못 알아본 건 첫 번째입니다. 아,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어머 누구 어머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또 어머니께서 저한테 놀라시더니 저 음악치료 김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신 나머지 어머 선생님 왜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왜 저만 하는 거? 아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어머니 막 사과하셨어요. 막 급하게 막 수습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과도기였잖아요 그때가. 근데 지금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 보시면 어머니께서 아마 길을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때에 비해서 지금 제 얼굴 좀 어떠세요? 응. 좀 낫죠?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정답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비만이 아까 책에서 봤지만 비만이 뭐예요? 염증.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비만은 염증 중에도 만성염증이래요. 근데 그 책 보다 그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 스코폴레틴이 만성염증 배출을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논의에 그 자신 없, 확신 없을 때 저희 본부장님들이 논의 너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들어가지 않은 내 몸이 혹시 염증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미란다 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년간 자기 피부 관리랑 그 몸매 관리에서 논의를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열심히 먹으면 미란다 커는 아니라도 좀 미란다 김 정도는 되진 않을까. 애터미의 미란다 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논의를 먹었어요. 근데 충분히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 거의 10kg 정도 현재 여기서 감량됐습니다. 논의 먹으면서요.
이거 비밀이 있는데 그 지금 해모임 강사 교육 받으러 갈 때 산 옷이거든요. 그때 딱 맞았어요. 지금 커요. 아,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본부장님들께서 권해주시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고 덥다 보니까 제가 입맛이 없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이제 밥을 안 먹고 논이만 먹는 날도 있어요, 저녁에. 그러면은 저는 안 먹어도 애들이랑 남편은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짜증이 막 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논이에 뭐 들었다 그랬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짜증 안 나더라고요. 짜증 안 나요. 진짜 신기하죠? 짜증이 안 나요. 그리고 좀, 뭐지, 뭐 좀 예민해져야 되잖아요? 안 먹었을 때? 아, 애들한테 짜증 안 냈습니다. 네. 애들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짜증은 좀 덜 냈던 것 같아요. 우리 말하는 게 아, 네.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이만 먹으면 살 빠진다. 이러시면 또 그건 좀 오해예요. 저 논이만 막 먹은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식단도 열심히 하고요. 조절을 하면서 논이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논이의 그 세로토닌 때문에 제가 조금 짜증이 덜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제가 논이를 좀 먹거든요. 근데 논이를 그냥 안 먹고 좀 물에 타서 먹는데 논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식이섬유는 우리한테 무슨 뭘 주죠? 포만감을 줘요. 그러면 밥을 조금 덜 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모임 공부하면서 소식이 면역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소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소식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세로토닌 때문에 또 짜증이 안 나요. 그럼 가족들도 행복해요. 제가 짜증 안 되면. 그렇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논의를 먹으면서 원래 제가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리고 좀 저도 이제 40대, 이제 50대를 향해 가다 보니까 곧 있으면 저도 50이다 보니까 이게 잠을 푹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먹은 다음에 정말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나 봤더니 이 안에 세로토닌 들어있었잖아요. 그 세로토닌이 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합성 촉진시켜줘서 숙면에도 도움된다고 해요. 그럼 저희 숙면에 도움되는 제품 있잖아요. 애터미. 뭐 있어요? 꿀잠 락티움 있잖아요. 또 차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요거랑 논이 먹으면 꿀잠은 예약입니다. 뭐 수면제 먹을 필요 없겠죠. 네.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웰빙, 웰다잉, 그리고 웰에이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나 나이 먹으면서 막 아프고 막 축 처지고 이러고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돈이 많은 뭐래요. 병원에 갖다 다 주면 나 쓰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 있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 가서 다 돈 쓰면 안 되잖아요. 또 골골 백세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웰다잉 말씀드리면서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제 건강을 제가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대표 제품이 물론 해모임도 좋지만 제가 지금 요즘 공부하는 바로 논이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잖아요. 논이 뭐 만병통치약이냐? 네가 말하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논이가 세포 재생 능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논이를 먹으면 세포가 재생돼서 이 세포가 내 몸 안에서 직접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냐 그러면은 비슷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죠. 9988-1234. 예. 네, 저희 애터미는 음주문화예요, 아니에요? 음주문화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9988-1234 뭐로 해야 돼요? 논의로 해야죠. 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논의로. 우리. 예, 네, 술로 9988-1234 하지 말고 논의로 같이 건배하시면서 9988-1234. 이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픈 다음에 건강을 챙기면은 그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비용을 내 건강에 지금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논이 좀 제가 좀 약장수 같이 보일 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논이 드시면서 세포 재생하시고 세포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또 세로토닌으로 해피해피 하시고 세로토닌에서 비롯되는 멜라토닌으로 푹 잠 주무시면서
임페리얼이라는 큰 꿈을 이루실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